네, 대구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. 경찰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놀이기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부정처장. 네. 그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대 남성이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. 그렇습니다. 이 지난, 사건은, 지난 16일 오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놀이공원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서 이 승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 피해자 이 방부 씨의 경우에는 이런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타고 내리도록 하는 사람인데 네. 오히려 그 놀이기구의 이제 뒤쪽에 서 있다가 한번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다리가 절단된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뭐 젖밥 수술은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뭐 이렇게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안타깝게도 놀이공원에서 5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, 그러니까 시간제 근무를 했던 그런 직원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경찰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롤러코스터 마지막 칸에 이제 사람이 서라고 있는 지지대가 아닌데 거기를 그냥 밟고 서가지고 있다가 올라갔던 상태에서 출발이 된 거죠. 저렇게 위험천만한 출발을 계속해서 5개월째 했다. 사실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근무 행태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왜냐하면 네. 그 뒷칸에 그 공간에서 그대로 서 있었는데. 왜 그렇죠, 근데?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주변에 있던 다른 팀원들이 말린 상황도 아니고요. 네. 그렇다 본다면 늘 출발을 하고 운행을 했을 때 10m가량 함께 동행을 하다가 10m 다 이르러서 뛰어나와서 이렇게 업무를 종료하는 이런 형태가 하나의 관행 아닌 관행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. 옆에서 있던 다른 팀원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그 놀이공원에 온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그런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응급조치나 어떤 사후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조금 이 안타까운 그 부상을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금방 곧바로 사건을 인지하고 처치할 수 없는 그런 네.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죠? 일단 놀이공원 가보시면 굉장히 소음이 좀 크지 않습니까? 뭐 음악 그렇죠.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네. 또 옆에서 이제 그 자극적인 놀이기구 타는 사람들은 이제 뭐 비명과 함성을 지르기도 하는데 네. 이제 이러다 보니까 출발해서 사람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이 기계를 멈출 새도 없이 1분 동안 계속 회전한 겁니다. 아이고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이 없어진 걸 알게 됐고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조치가 좀 늦어져서 아마 이제 그래서 이게 접합 수술도 좀 제대로 할 수 없었다.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화할 것 같습니다. 네. 해당 놀이공원은 사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과거에도 이런 안전사고들이 잇따랐다고 하는데, 김태현 변호사. 예. 과거 사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그러게요. 한 최근 한 4년 동안 네. 한 4번, 이번까지 하면 5번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? 네. 공관람차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뭐 롤러코스터에서 굉장히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저 때는 그래도 인명 사고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인명 손실이 있어요. 네.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사고가 계속 있었다고 하면 저 대구 이월드 측에서 뭔가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함이 없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네. 뭐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에 사실 끔찍한 인명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대구 이월드에 대한 어떤 비난은 이월드는 비난에 피할 길은 좀 없어 보입니다. 네. 아르바이트 청년의 어떤 다리 접합 수술이 실패했다 이런 또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지는데 그 수술이 좀 고난이도 어려운 수술이었던 모양입니다. 그 이제 이 절단된 다리를 찾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윤활유 등의 그 부위가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 그 접합 수술은 실패했지만 네. 의료진이 조금 더 그 검토를 해서 2차 봉합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네.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많은 대구 시민들, 전 국민이 그 수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바람인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잠깐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이 월드가 그 가진 사고로
이 대구 시민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그 있었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구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또 그 지연된 점 뭐 이런 점들이 상당히 그 22살 그 청년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다중이 이용하는 놀이 시설인 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 안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.